많이 만들어 본 음식은 뭐예요? 음식? 음식이라고 하기엔 좀 뭐하고. 라면을 참 많이 끓여보았죠. 근데 저 요즘에는 볶음밥을 많이 만들어 먹었어요. 최근 며칠 동안. 이게 콜리플라워 라이스가 있는데, 이게 밥알 같이 이렇게 잘라놓은 게 있어요. 그거를, 그게 밥 느낌이 나더라고요. 그걸로 볶음밥 해 먹었더니 너무 맛있더라고. 근데 그게 칼로리도 굉장히 낮다 그래가지고, 혹해가지고 아주 며칠 동안 열심히 먹었습니다. 컬리플라워 라이스 볶음밥을. 해피엔딩? 그 드라마요? 몰라. 한 참만 더 봐봐요. 항상 먹는 거에 진심입니다. 진심이죠. 누나, 작품 중에 원픽 하나만 골라주세요. 오늘 그거 정주행할게요. 철인왕후는 빼고요. 철인왕후 빼고. 정주행. 그래, 요, 글쎄. 정주행. 내가 나온 거 말하는 거 괜찮아? 서른이지만 17입니다. 재밌어요. 약간 철인왕후를 보셨으면 철인왕후랑 좀 완전 다른 캐릭터여가지고 되게 힐링 받을 수 있는 드라마거든요. 그래서 오늘 보시기에는 좋지 않아요. 너 먹은 적 있니?
많으면 4시간. 4시간 자면 행복했죠. 거의 못 잘 때도 있었고, 그래서 너무 피곤했었는데, 이게 드라마가 딱 끝나고 나니까 좀 자는 시간이 많아지니까 얼굴에 혈색이 달라지더라고요. 근데 아주 근데 좀 행복했어. 드라마 재밌어. 엄마 제발 아름다운 얼굴을 만들어주세요. 갑자기 내일 밤을 기다릴 수 없습니다. 어떡해. 내일 밤. 엑소, 엑소 알지요? 우리 이번에 그 OST 불러주셨잖아. 그치, 선이야? 시우민. 엑소. 시유미님이 저희 드라마 OST 불러주셨어요. 푹 쉬고 재충전한 다음 또 멋진 모습 보여주세요. 알았어요. 감사해요. 이제 다시 바깥으로 나왔어요.
올리는 건 김수봉 계정에 올리는 건 다 제가 다 제가 올린 건 아니지만 이거 말하면 너무 실망하시려나? 다 제가 올린 건 아니지만 최종 올리는 거는 제가 합니다. 이제 같이 골라주죠. 그럼 내가 하는 게 맞네. 내가 올리니까. 이게 원래 그 짱수용 인스타 만들면서 약간 이렇게 좀 더 드라마적 컨셉적으로 이렇게 좀 많이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점점 제 그 원래 본 계정이랑 그 짱수 계정이랑 점점 뭔가 그 경계선이 모호해지면서 여기 올렸다가 여기 올렸다가 막 그러고 있어요 지금. 여러분.
그치. 김희태 붙이고 온다고 했는데. 가기 전에